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부 세미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입니다. 내 질병과 성경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가 1부 세미나 때 상당히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 또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예수를 좀 믿게 하려고 이제 채플 시간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3일인가 한 시간씩 그 외부 주로 목사님들을 모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무슨 취급을 하느냐? 바본 줄 아느냐? 내가 뭐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더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아주 반발하고, 야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냐? 무슨 성경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병자를 실제로 고칠 수 있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정말로 이건 웃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못 믿게 돼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버렸어. 제가 그렇게 믿지 않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야말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인간은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과학적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저를 두고 봐도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변화와 함께 저의 건강 상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 전 건강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옛날에는 그 덩치란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 덩치 좋은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 그리고 여름만 되면 싫었고, 왜 여름 교복 팔이 다 나와가지고 그 가느다란 팔, 그 마른 몸, 그래서 다 별명이 갈비였으니까. 나는 어떻게 내 일생에 한번 저렇게 덩치도 좋고 체격이 부럽고 그럴 수 있을 때가 올 것인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보면 다 건강하신 분인데 그 참 이상 나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참,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해야만 젊을 때가 좋다, 좋았다, 이런 말이 통하는데, 저는 제 젊을 때가 하나도 안 좋았어. 아, 역시 젊은 시절이 좋은데, 천만에, 저는 그 젊은 시절이 항상 나도 저렇게 건강해봤으면.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때가 39살이었어. 네, 39살. 그리고 제가 의사이지만,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적 지식으로는 건강해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의과대학에서는 놀랍게도 건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환자, 병을 낫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나처럼 몸이 약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가는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거는 뭐너 체질이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래서 39살 때니까 그40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점점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40 이후 부터 아 내가 좀 건강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건강이 무엇과 비례하고 있었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와 비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지식이 정말 많아지고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아 그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쟁이던 상구가 아 느긋한 사람이 되고 진짜로 평화로운 사람이 됐다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순간순간이 두렵고 짜증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예?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 날카로운 이성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뭐 운동도 뭐 잘하는 운동도 없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82년이니까, 1988년이니까, 제가 88년에는 제가 45살 때였죠. 그때 이제 처음 KBS TV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뭐 특히 그 축산업 하시는 분들, 이런 그 방송 때문에 손해를 너무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어떤 그 축산협회에서는 저 이상구를 가만뒀다가는 우린 앞으로 완전히 망하겠다. 그래서 납치 사례를 계획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이 한분 여기 오셨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이제 그분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 저는 하여튼 그 KBS에서 저를 이제 발탁하고 TV 프로그램에 올린 그 PD가 저보고 강의의 천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PD는 그 전 KBS 방송국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 성이 윤 씨야. 그래서 윤천재. 그래서 천재로부터 강의의 천재라고 하는 평을 받았으면 그 믿을만 하죠. 자. 근데 그때도 많은 시청자들이 제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45살이었죠. 보고, 야, 니나 건강해라. 너도 고기 좀 먹고 제발 살 좀 쪄라.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방송이 탁 나가자, 그냥 이 채식이 건강식이라는 그 막 열풍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들 고기를 끊고, 우유도 안 마시고, 뭐, 그래서 그때 뭐 파스텔 우유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 우유업계에서는 최고. 그분들이 그 탱크에, 그 추락 큰 데 그 우유 탱크 있잖아. 그거를 그냥 다, 버리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게 놀라운 이제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산업계는 완전히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쫙 집중을 하고 들어요. 아마.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딴짓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딱 집중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괜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딱 집중하고 듣고 있으니까. 근데 딱 이 사람이 제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받아적기나 듣기는 분명히 듣고 있는데 얼굴을 안 봐요. 궁금해 죽겠어요. 안 쳐다보면, 안 들으면 듣기 싫은 거구나. 저 사람은 곧 집에 갈 사람이구나. 근데 아니야. 이 사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받아 적고 그러면서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나면 쳐다보겠지. 그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무슨 이유인지. 쳐다보면서 강의를 듣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아침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뉴스타 프로그램을 어디서 했냐고 하면, 주전계곡, 그게 오색 주전계곡, 아주 경치 좋죠. 정말 여기하고, 경치나 이런 분위기가 막상막하야. 아주 좋아요.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강의 끝나면
운동, 산책 운동을 어디로 갔나 하면 주전 계곡 안으로 들어가서 너무 경치 좋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도 한번 갈 거예요.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거기 점심 맛있어요. 한번 여러분 잡숴 볼 만해요. 이제 그래서 그 주전 계곡으로 이제 산책을 나는데 제가 따라 붙였어. 오늘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 그래서 제가 따라 붙어서 그래서 은근히 그냥 우연히 같이 걷게 된 것처럼 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얼굴을 안 쳐다보고 경기도 가평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무슨 병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고혈압이래요. 혈압이 이게 너무 높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된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잘 오셨다고 뉴스타트하면 혈압 약도 끊을 수 있고 혈압은 뭐 암보다 훨씬 쉽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도 그래서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날씨 좋습니다. 경치 좋지요. 뭐 이제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할 말이 뭐 없어가지고 뭐 15분 동안 할 말 없이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분이 이제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강의 시간 제가 쳐다보지를 눈을 맞추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그게 궁금해서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그렇게 이렇게 따라 붙였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걸 느낀다고 그래.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박사님을 쳐다볼 수가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대. 왜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 축산협회 회장이었대요. 그래서 그 일대 모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박사님 방송에 나오면서 많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돌격대를 조직해서 사례 납치 사례를 기획을 했대 자기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때 꽤 많이 있었어요. 와, 이 큰일이니까 이상구가 또 한국 미국서 한국으로 나오고 또 방송 나오면 이건 또 망하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때는 미국 그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막 협박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한국에 못 나왔어요. 무서웠어. 위험해서. 그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솔직히 혈압도 그때부터 높아졌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상당히 과격하고, 막 화가 나면 못 참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아니라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막 그래서 혈압 올라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이제 그때도 혈압이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또 괜찮다가 최근 한 5년 동안은 이거는 도저히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성격이 상당히 급하신 모양이죠. 예, 제가 성격이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듣고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박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쳐다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강의를 들으면 그건 듣기만 하면 괜찮은데 쳐다보면 자기가 살해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못 쳐다봤대.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편안하죠? 그래요. 드디어 그걸 고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얘기하고 이런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산책을 같이 잘 하고 이제 잘하고 이제 센터로 돌아와서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거 보니까 이분이야. 박사님, 혈압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오늘 그 산책할 때 대화하면서 자기의 성격, 이제 이런 모든 면에서 갑자기 느낌이 탁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 얼굴을, 제 도움을 받으러 와가지고 제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이제 이걸로부터 오늘 이렇게 대화를 같이 나누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악수도 하고, 이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 그래서 앞으로는 제 성격대로 성질을 안 부리도록 노력하고, 결국, 나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혈압이 높았구나. 그래서 너무나 점심 먹고 나서 마음도 편하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막 뒷골도 땡기고 막 이러던 게 싹 없어졌대. 그래서 이상해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뚝 떨어졌대요. 아,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결국 뉴 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혈압이 완전히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약으로 안 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혈압약으로 혈압이 치유될 수 없어요. 그 증거는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먹으면 낫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안 낫는 거예요.
혈압, 약으로는 혈압을 조절, 일시적으로 혈압약이 들어가서, 혈압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줄 뿐이지, 그 약효가 떨어지면 결국은 또다시 혈압약을 또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약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부르죠. 치료는 병이 낫는다는 치유가 아니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생기는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질병을 고친다, 말씀으로 질병을 고친다는 말을 옛날에는 무조건 웃기지 마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유연해졌어. 옛날에는 웃기지 마 이러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선입견,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무조건 웃기지 마. 하나님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무슨 이제 그러던 그 인간이 아까 그 혈압 환자처럼 하나님 탁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다. 내가 한번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 증명을 공부를 연구를 해보고 아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말을 기록해놨구나.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된 거야. 무조건 하고 다 웃기지 마. 이제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옛날에는 그냥 독불장군이지 뭐. 독불장군. 웃기고 진짜. 이제 맨날 이런 빼딱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쩌다가 이런 꼴통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꼴통은 내가 고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꼴통이 이걸 좀 생각해 보자. 아 이게 다 이 꼴통 짓을 하는 것도 알고 보니 뭐예요? 가만 보니까 나를 정말로 애껴. 오. 그런데 꼴통 방법으로 애껴서 탈이지. 나를 애끼는 것은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꼴통 같은 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 방법이 이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방법? 훈육주임식 방법이야. 훈육주임. 예,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맨날 저는 야단 맞는다고요.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은 남이 하는 거를 그냥 보고 있진 못해. 자꾸 고쳐주려고 그러고 가르쳐주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우리 저기 현 선생님 우리 사랑의 집다 만들고 있잖아. 거기 또 붙어가지고 또. 잘 참고 가면 사세요. 뭐, 아니,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가. 근데 자기가 더 잘해요. 아휴. 그래서 난, 또, 그거 보고 있으면 또, 내가 열받을까. 자, 근데 우리 자녀의 그 존재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아요. 다 알아도, 알아도, 아무 어때? 뭐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참 이력저력 그러면서 도저히 나의 그 경상도식 사고방식으로 경상도식은 그거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컸어요. 가시나들이 말이야. 뭐 자꾸 이렇게 여자를 막 한껏 비하하고, 그거를 그냥 대놓고 막, 표현하고, 그런데 그게, 와, 그런 경상도 기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안 맞아. 와, 그게, 많이 깎여 나갔어. 언제는?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면서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나한테 딱 맞아야 좋고, 안 맞으면 화나고, 이제 이게 많이, 저도, 우리 어머니 저한테 별명 지어준 게 신경질쟁이에요, 신경질쟁이. 맨날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유전자 맨날 꺼지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리가 있나.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다 배운 대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변질되었더라도, 어떻게?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자, 이것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현대의학은 절대로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라고 가르쳐서. 그러니까 병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사다. 내가 치료하는 대로 그냥 치료만 받아.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와, 정말로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밖에 없네? 왜 인간은 유전자를,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학 논문을 이제 탐구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위스콘신 대학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원숭이 새끼죠, 새끼 원숭이. 그래서 이 모형으로 이렇게 엄마 원숭이 여기는 보들보들한 털도 있고 있고 여기는 털 없어, 보들보들함은 전혀 없고 여기에는 없는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우유병이 있고 젖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한 그 주제는 뭐냐고 하면 이 원숭이 새끼들한테 먹는 게 중요하냐, 이런 사랑 좀 보들보들하고 그런 게 중요하냐라고 그거를 알아보자 이랬어요. 그려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절대로 젖병이 있는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입만 가서 빨고는 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예요? 먹는 것보다 사랑을 더 추구한다. 이것이 원숭이들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왜? 그 말씀 속에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딱 과학적으로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나는 완전히 뭐예요? 이론적 사실, 그게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론에 안 맞으면 태아 웃기지 마. 이론은 아주 냉철한, 냉철은 좋은 말이고, 어떤 면에서 냉혹해. 예.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떤 그 사랑, 뭐 이런 추상적인 것에 대한 태도가, 전혀 뭐요? 긍정적이지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엄마가 있죠. 엄마 진짜 엄마 아니죠. 그냥 모형 엄마일지라도 일단 엄마로 생각한대요. 원숭이가. 그래서 이 엄마가 여기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대. 별로 두려워하지 않. 그 엄마를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 아주 괴팍하게 생긴 이상한 모양의 그 장난감을 갖다 놔도 왜 내 영역을 왜 침범하느냐, 나가! 하고 쫓아낸대요. 그러나, 엄마가 여기 있었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물체를 하나 갖다 놔도 두려워하고,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보들보들한 모형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유전자가 활발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자, 이거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이것도 제가 찾아보고 이야 이게 충격을 받았어. 이 물고기, 이 수컷인데
이 수컷은 암컷 20마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수컷을 싹 제거하고 나면,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물고기를 사랑해서, 이 물고기 중에 수컷이 없어지면, 이제 번식을 못하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멸종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것들이 멸종되기를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수컷, 암컷 20마리 중에 그한 마리를 선택해서, 예. 그 성결정 유전자를 누가 변화시켜야 돼? 물고기 자신들은 유전자 존재 자체도 몰라.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야.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해. 그 글자를 사용해서 계획을 짜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 우리가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 글자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글자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사용해? 우리가 사용하잖아. 컴퓨터 스스로는 프로그램 사용 못해, 얘들아. 우리하고 꼭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간이 운영을 해요. 자, 우리 인간의 세포라는 컴퓨터는 그 글자, 유전자 글자, 염기서열이라고 부르는 그 글자,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적이 없어.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진화론적 차원에서 우연히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글자로 조직된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도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암컷 중에 한 마리가 하루는 보니까 자기가 수컷으로 변해 있어. 제가 정말 이 사진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와,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유전자를 각 세포마다 다 입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시키시고, 만약의 경우, 수컷이 없어질 경우에는, 암컷들 중에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겠다는 이미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예정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는 뭐예요? 플랜,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 인간이 뭐, 조작한다고 해봐요. 뭐, 아무리 우리 인간이 조작했나 봐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렇죠. 얼마든지 원상복귀 시킬 수 있고, 예.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점차적으로 포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자연계 속에는 이런 이 생명체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은 그 유전자를 내 스스로 내가 무슨 유전자가 어떻게 삐끄러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나는 무슨 폐암에 걸렸다. 나는 유방암이다. 나는 위암이다. 그래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복구되는지.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변질된 유전자가 복구되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보셨잖아요. DNA, DNA 회복, 복구시키는 거. 그래서 복구 물질들이 있고 이거를 다 이 부속품 찌그러진 DNA 부속품을 빼가지고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 새 부속품을 가져놓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상 유전자로 복구시켜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이미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계획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계획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염기소일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질병은 어떻게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모든 질병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암세포가 어떤 사람의 몸 안에 생겼다. 생겼다 하면 우리 20년 전에 뉴스타트 참가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우리 그 뒤에. 네. 잘 안 들립니다. 예? 네?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서 그래요. 20년 전에 이제 뉴스타트 참가하셔가지고, 암이 다 나셨대요. 현재, 지금은, 연세가 이제 90이 넘어서 건강 상태가 뭐 여기저기 다 안 좋아서 이제 다시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 환자 본인은 모르잖아요. 어떤 암세포가 어디에서 생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T세포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유전자 여기에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꺼져 있는 유전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켜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드디어 이야 이 유전자는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네, 귀신 있는 것 같아. 귀신 고칼로시다. 이제 이러한 차원까지 현대 의학은 발전이 돼 있어.
이 현대의학이 발전되어 가는 그 새로운 발견을 보면 결국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너희 인간은 너희들 몸에 생긴 병을 고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 세포 하나하나 속에 유전자란 걸 넣어줬고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자,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유전자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전달합니까? 네. 네. 생체 전자파예요. 그렇죠? 생체 전자파가 전자파 유전자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신호는 생체 전자파라는 신호예요. 그 중에 뇌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전자파가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드러난 것이 뭐예요? 베타파, 스트레스파, 잡념파. 네. 이것이 오면 유전자는 꺼지고 유전자가 손상이 있더라도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 뭐가 오면 알파파 이런 거 오면 그 알파파의 영향을 받고 유전자는 회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알파파를 가질 수 있어? 아까 그 원숭이처럼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예. 정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진, 선, 미. 그래서 진, 선, 미 속에 있는 그 생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 예.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뭐가 돼? 그게 사랑이 돼.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오면 생기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정말 아름답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랑이도 수시로 나가서 어떻게 해줘요? 수시로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새끼도 좀 엄마 닮은 놈이 나오기를 바래 지금. 그게 뱃속에 아기도 영향을 받아요. 저는 옛날에 미국을 갔더니 제가 미국에 도착한 때가 1970년이에요. 가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그, 미국에서는 오티즘이라고 그래요. 한국말 잊어버렸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눈을 안 맞추는 애들 있죠. 혼자서만, 자폐. 예. 자폐들이 많아요. 그때는 자폐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 미국 가서 처음 봤어. 자폐라는 거 한국에 없었어. 왜 미국에는 이렇게 자폐아가? 자폐가 많은 것 같아. 요즘 더 많아졌죠. 요즘 한국도 뭐예요? 자폐아가 많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제가 자폐의 원인을 저 나름 뉴스타트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엄마가 임신 중에 엄마가 너무 딴 일에 너무 다른 일에 너무 바빠. 아기를 사랑해 줄 시간이 없어. 임신 중에도 바빠.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뭐예요? 베타파야. 엄마가 알파파가 돼야 아기가 알파파를 받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여자가 엄마로서 임신을 해가지고 아 우리 아기 잘 잤냐 뭐잘 있니? 아기가 그 말을 들어서 이해할 리는 없죠. 아시겠죠? 그러나 엄마가 그 아기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하고 뭐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만져주고 예. 이럴 때 아기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아기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기도 알파파가 될까 안 될까? 돼가지고 유전자가 잘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그거를 태교라고 그랬어. 네. 엄마의 생체 전자파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 뭐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뭐 알파파 베타파 뭘 알았겠어. 그러나 그 감을 막연하게나마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은 할수 없어도 그럴 것 같다니까. 그런 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지혜는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해서 받는 거고. 근데, 뭐 이제 세상이 바빠지고 엄마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일한다고 뭐예요? 애기하고 대화할 시간도 애기 사랑해 줄 시간도 그러면 애기는 애기니까 뭐 사랑해 주나 안 주나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엄마가 애기를 낳으면 끼고 자잖아요. 그 애기는 항상 사랑을 받았다니까. 근데 미국서는 어떻게? 미국서는 딴방이야. 저도 뭐, 이제 내가 미국 갔으니까 난 이제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예. 그래서 첫 딸을 낳아가지고, 독방. 크립이 생겼어. 엄마 냄새를 맡고 엄마로부터 촉감을 느끼고 이런 게 없어. 그 크립에 눕혀놓고 젖병 이렇게 물려놓으면 아기가 혼자 빨다가 잠들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야. 근데 그때는 뭐 뉴스타트를 알았어야지. 그때는 완전히 뭐 과학자지 뉴스타트 의사가 아니야. 사랑 그따위는 뭐요? 유치한 것이지, 뭐. 그래서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첫 딸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제 걔가, 이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니까, 그 자기가 듣는 담요 있죠? 조그마한 담요.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볼에 비비고 이거를 빨고 그거 하지 말라고 담요 더러운데 왜 빨아? 그러고
빼서 막 울고, 그러면 또 끌어다가 또 하고. 와, 제가 미국 가서 그 첫 딸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무슨 정신병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 어쩌다가 내 딸이 이렇게 아기 때부터 정신 이상에 걸렸대. 그래서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이제 미국 간호사들이 그 Dr. Lee, what happened? 어? 우리한테 얘기 좀 해달래. 아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힘이 빠져있냐? 그, 나는 막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it's okay. 그러고. 나중에는 막 너무 답답하니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름 큰다.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깔깔 웃는 거야. 미국에서는 정상이래. 그러면서 끌고 소아과 병동으로 가봐.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알겠지? 다 이러고. 불안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미국에서는 시큐리티, 시큐리티니까 안전이죠. 그렇죠? 시큐리티 블랑켓이라고 불러요. 블랑켓은 담요. 그게 있어야, 그게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들보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엄마야.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만큼 그게 중요한지를 몰랐어. 예? 한국에 그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요즘은 태반. 옛날에는 그런 애를 한국에서 볼 수가 없었어. 다 미국물을 먹어가지고 딴방에 재우고. 그래서 우리 둘째는 안 한다, 그 안에. 같이. 둘째는 뭘 안 하고 그래.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자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도 애들 엄마가, 엄마는 맨날 애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때가 되면 나오겠지 뭐 하고 맨날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애하고 엄마가 이 마음적으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나면 엄마하고 안 친해. 딴 사람이야. 그래요. 우리 애기 그 그때 이제 난리를 치고 이제 뭐 심리학자를 부르고. 심리학자가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래서 뇌가 이러한 그 우리 뇌가 평균적으로 잘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뇌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랑이 충분히 안 들어가면 발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는 참 잘 키운 거. 그래서 이제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6.25 전쟁 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럴 때는 엄마 사랑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참 사랑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내가 좀 어느 정도 발달한 거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폐도 이 사회가 엄마가 바쁠수록 그 엄마가 어떻게 또 아기를 그냥 맡겨놓고 어디 직장 나가 그 엄마하고 소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소아 교육했어요? 유아 교육. 아, 유아 교육. 그분의 이름을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숙명여대, 이소희 교수님. 예? 이소희. 소희. 아닌데, 그 전 같은데. 그분이 진짜 한국에서 소아, 유아 교육의 선구자라고 그랬는데. 중대 이원영 교수님, 이대 나오신 이원영 교수님, 우리나라 유아 교육의 그분이 이렇게 좀 마르고 키가 네, 크고. 맞아요. 아, 그분이구나. 박사님 닮았죠. 크고. 예, 키 크고, 호리호리하고. 그분 낙담님도 의사예요, 연세대학교.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죠. 애들은 지금 7개월 만에 너무 일찍 나와버린, 미숙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호흡 잘 못하고 이래서 인공 호흡기도 달아놓고 이제 이런 애들은 본래 어디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요. 인큐베이터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도 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왜 이렇게도 하게 되었냐고 하면, 물론 얘들은 근본적으로 인큐베이터 속에서 키워요. 키우다가 이제 엄마가 가끔 와서 이렇게도 해, 병원 안에서. 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우연히 발견한 얘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에서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마약 수출국이 돼요. 그 마약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막 성이 문란해지고 이래서 이제 이런 마약을 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이제 이러면 빨리 조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많아지니까 뭐가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인큐베이터가. 근데 이런 조산아들이 너무 많아, 미숙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인큐베이터가 모자라는 거야. 그리고 뭐, 그 콜롬비아 뭐, 정부도 뭐, 부패에다가 뭐, 이제, 이 세금을 내고 이래도 뭐, 이 국가에서 뭐, 이리저리 다 뜯기고, 대학병원에 인큐베이터를 공급할, 이제, 뭐, 예산이 뭐,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콜롬비아에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돈이 많은 부자, 돈 많이 내고 치료비를 비싸게 내면 인큐베이터에 24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부유층이 아니고 그러면 로테이션을 한 거야. 얘는 4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뭐예요? 30분 내지 1시간은 나와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엄마가 와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러고 있을 때는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했게? 돈 없이 참 썩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 있어야 좋은데. 우리는 참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 슬프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24시간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이 미숙 아들보다, 엄마가 안아준 시간이 많을수록 더 빨리 회복을 하는 거야, 건강을.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통계 자료가, 여러분, 소아과 그 연구 논문에 이게 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 병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애들이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의사들이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이제 그 인큐베이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 조절입니다. 이 건강하게 태어난 애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얘들은 이게 체온 조절 중추, 뇌, 이게 덜 발달해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애기 체온은 엄마 뱃속에 있다면 뭐예요? 엄마 체온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애기 건강에 악영향 안 미치는데. 예. 이제 빨리 나와버렸으니까. 그래도 또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으면 인큐베이터가 온도 조절을 해주거든. 애기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인큐베이터, 히터가 이렇게 작동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습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습도도 맞춰주고, 이러는데. 자. 애기 체온이 들쑥날쑥 할 때, 지금 인큐베이터가 없는데, 얘들 체온이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기도 따로 체온을 재고 있죠. 그렇죠? 애기 홍문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애기 체온은 애기 체온대로 나오고, 엄마 체온은 엄마 체온대로 또 따로 재고 있는데, 그래서 딱 관찰해 보면서, 애기 체온이 쫙 떨어져. 그러면요, 엄마 체온이 진짜, 엄마도 몰라. 애기도 몰라. 그래서 이거를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기 엄마, the infant, 애기는 infant죠. infant mother thermal이라는 것은 이제 온도죠. thermal synchrony. 라는 현상.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하게? 아기가 할까? 엄마가 할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그, 왜 우리가 신기라고 그래요? 신은 신자, 신자, 하나님 신자고, 기는 뭐예요? 기술이거든? 그, 하나님의 기술이지. 그래서 우리는 신기라고 그래요. 신기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이런. 그래서 이게 다 체온 조절 중추의 유전자에 하나님이 뭐를 보내야 돼? 생기를 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하는 거야.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히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이렇게까지도 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암세포 유전자도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아주. 자, 대충 이 정도만 설명해도 하나님께 내 암 치유를 어떻게 맡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 말이죠. 어. 근데 그 생기를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새 밑에 그 폭포가 얼마나 아름다워. 와, 아름답다라고 내가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 유전자 팍 켜지는데.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건 생기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우리를, 우리 인간,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해서 생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이 짤막 한 한마디가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과학적 기초를 깔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가 되어서 우리 유전자에, 우리 유전자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틀렸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거는 틀렸다고 하면 누구 손해일 뿐이요.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고 뭘 그렇게 좋다고 그래. 그러면 자기만 손해볼 뿐이에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슬프시지. 참 하나님이 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여러분을 치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기의 치유, 사랑의 치유를 이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걱정을 벗어버리고 아니고 이분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좀 잘 안 해요. 왜냐 기도를 자꾸 반복하면 또 뭐 밥 먹을 때도 하고 또 뭐 이러면 기도가 뭐 자꾸 이렇게 뭐 나중에 할 말도 없어. 너무 자주 하면.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은 넘어가자 그러면 저는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기도하죠. 지금은 할 때죠. 그렇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짜내시고 그것을 유전받게 하셔서 우리는 그 유전되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유전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셨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셔서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를 정말 신비롭게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악령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만 잘 작동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 유전자가 변질되어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이다라는 생각을 종교적인 관념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여기에 전혀 과학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무슨 미신 따위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생기를 주셔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싶으신 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2부 세미나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 치유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